광주 서구 상무 금요보건지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깨고 주민들과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도록 정신건강미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나주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각국의 음식 문화를 선보이며 화합을 다짐하는 다문화 한마음 음식문화축제 걸렸습니다. 보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성군 북하면 명치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꾼 숲이 전라남도가 처음 개최한 마을숲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